안녕하세요 여러분, 니팅엔지입니다. 오늘은 요즘 대세인 실버실로 만드는 뜨개 가방 튜토리얼을 시리즈로 소개해 보려 해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메탈 실버실로 다양한 스타일의 가방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실버실의 장점 소개해 볼게요. 실버실은 부드럽고 또 내구성도 뛰어나고 반짝반짝 반짝이는 특유의 광택 덕분에 완성된 작품이 한층 고급스럽고 이쁘게 보여요. 초급, 중급, 고급 난이도에 따라서 각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방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성비도 훌륭해서 메탈실 2개면 가방 2개 충분히 뜨실 수 있어요. 시리즈마다 또 핸들, 가방 쉐이프, 뜨개 기법 그런 걸 제가 전부 다 달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뜨시는 분들 전혀 지루할 틈 없으실 거예요. 자, 걱정 마시고 우리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초보분들을 위한 그물 네트망 가방입니다. 아주 간단한 사슬뜨기와 한길긴뜨기 그걸로 네트 무늬 완성하시고 또 그물망이 너무 커서 물건이 빠질까 걱정되시면 오간자 속주머니를 쏙 넣으시면 걱정 끝! 또 이게 젖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수영복 가방, 운동 가방, 또 여러가지 휘뚜루마뚜루 안성맞춤으로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가방입니다. 두 번째, 뽀뽀백 스타일이죠. 꽃무늬처럼 보이는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알맞은 높이까지 또 올려 뜨시고 또 이거를 반으로 쫙 갈라서 코조림을 하시면 핸들까지 쭉 연결시켜서 가방이 호버백 스타일로 완성이 돼요. 꽃무늬 패턴 이거를 숫자 조절하시면 사이즈를 옆으로도 늘리고 또 위로도 늘리고 또 작게도 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사이즈로 또 빅백, 작은 데일리 가방 다 변형 가능하니까 변형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떠보세요. 다음은 프라다 삼각 패턴 가방. 라피아 실로 사이즈 조절하고 뜨개 하기가 힘드셨다면 이번 실버실로 다시 도전해보세요. 반짝반짝 메탈 실버 색상으로 또 다른 느낌으로 재탄생시켜봤어요. 그래도 포인트는 있어야 되니까 자수 로고와 삼각 로고도 안쪽에 붙여주면 누가 뭐래도 브라다! 대바늘 니터분들 섭섭하셨죠? 대바늘 니터분들을 위한 심플 주머니형 네트 가방입니다. 붉은 바늘로 얼기설기 고무단도 떠주고 또 서로 이어줘서 뱅글뱅글 원형뜨기, 겉뜨기 계속하면 가방 완성됩니다. 오늘 튜토리얼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저희 채널과 사이트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뜨개 가방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으면 렛츠고! 안녕하세요, 니팅엔지입니다. 실버 가방 시리즈 요게 마지막이 될지 두 번째가 될지 지금 제가 확실히 뭐 업로딩 순서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여하튼 요번에 소개드릴 가방은 이게 호버 가방입니다. 이제 실버 실로 뜬 거고요. 이게 실버가 이번 여름에 유행이라서 여러 가지 영상이 지금 유튜버님들마다 많이 이제 업로드 시키고 계세요. 근데 저는 호버 스타일로 좀 떠봤어요. 그래서 모아뜨기를 이렇게 꽃 모양 X자 모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 패턴을 갖다가 반복한 거거든요. 근데 심플하면서도 또 가방이 호버 스타일이라서 이게 지금 어깨에 편하게 들고 메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바늘을 갈라 가지고 이제 차츰차츰 코를 줄여 가면서 이렇게 만든 형식이고 포인트로 가운데 이제 리본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꾸며봤어요. 그리고 이제 크기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요 패턴을 갖다가 늘리고 줄이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이제 소개드린 코스보다 이제 더블로 잡으셔도 되고 이제 요거 한 패턴의 숫자를 갖다가 늘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길이는 뭐 단수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빅 가방으로 뜨실 수도 있고 이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소지품 넣어 갖고 다니실 수 있는 그 정도? 한 25에서 뭐 28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게 늘어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크기로 했고, 이제 여러분 자유대로, 이제 임의대로 늘리거나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요 가방 이제 어깨 메고 다니실 수 있는 호버형이고, 재료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 자, 실 소개해 보겠습니다. 올해 아주 실버가 유행이죠. 실버 중에서도 메탈릭 실버 실이 지금 완전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브랜드마다도 내고 있고, 또 유튜버들도 많이 작품들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쉴까 했었는데,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실을 보니까는 또막 이것저것 떠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영상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금 세 가지 버전으로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실 소개해 볼게요. 요거 지금 한 볼에 200g이에요. 그럼 200g, 200g 하면 400g이죠. 근데 가성비가 좋은 게 이렇게 400g이면은 가방 두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 볼을 갖고 이제 반으로 쪼개서 하시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수고스러워요. 그래서 실 감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지금 한 줄은 조금 얇은 것 같아서 다두 줄을 합사를 했어요. 두줄 합사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사해서 뜨니까는, 두께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제 이쁜 가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g짜리 두 개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실버실도 굵기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실이 막 천차만별이에요. 조금 더 얇은 것도 있고, 뭐, 굵은 것도 있고 한데, 요거는 살짝 굵기는 있어요. 아주 얇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떠놓으면은 힘도 있습니다. 이게 실이 이제 약간 철사 같은 느낌도 들면서, 힘이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갖고 이제 떠보겠습니다. 자, 바늘은 5호나 6호 둘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두 줄이라서 저는 5호로 떴는데, 조금 이제 손땀 따라서 6호 뜨시고 싶으신 분은 6호 뜨셔도 돼요. 뭐 바늘이 그렇게 크게 좌우되는 가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옷처럼 사이즈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크게 뜨고 싶다, 또 설렁설렁 뜨고 싶다 하시는 분은 6호 뜨시고, 이제 5호 자기 손땀에 따라서 5호나 6호로 뜨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거 별다른 거 없죠. 다 핸들도 뭐 다는 게 아니라 실 갖고만 하는 거니까는 실만 있으면 되고 부자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치 마커, 줄자, 뭐 돗바늘, 가위, 뭐요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 이제 가방 떠보러 가실게요. 갑시다. 예,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요런 거를 지금 앞판, 뒷판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지난번에 아주 심플한 네트 가방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더 있어요. 근데 모양은 훨씬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길 긴뜨기를 모아뜨기 식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무늬를 만들면서 요렇게 지금 가방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호버백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깨에 걸치는 식인데, 손잡이를 따로 이렇게 뭐 만들지를 않고 요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간단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작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사이즈는 각자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응용하시냐면요. 이게 맨 처음에 요칸 하나가 6호예요. 6호씩을 제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6 곱하기 9 하면 6호 54죠. 54 플러스 1한게요 이제 맨 밑에 코스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싶으신 분, 이제 그러면은 요 무늬를 갖다가 두개 정도씩 세트로 더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6에 두 배니까는 이제 12 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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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양을 이제 크기를 더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는 6호 54 플러스 1에서 55 했는데, 무늬를 만약에 요거 두 개를 더 넣으신다 하면은 플러스 12에서 67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12씩
한 칸, 두 칸, 요두 칸을 양쪽으로 더 넣으시면서 이렇게 칸수를 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주 심플하면서 크기가 살짝 작은 스타일이에요. 빅백이 아니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소지품 정도 갖고 다닐 수 있는 그 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한 25cm 정도 되고 높이는 25보다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한27 정도. 그다음에 여기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한 20, 한5 정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크기인 거를 감안을 하시고 이제 여기에서 크기를 더 키우시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코스를 좀 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세트만 늘어나면 되니까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샘플은 조금 작은 사이즈, 아주 작지는 않아요. 그냥 어깨에 걸쳤을 때 그냥 웬만큼 가방 정도 뭐 소지품 다 들어가는 정도. 근데 뭐 크게 뜨고 싶으신 분은 뭐 12개, 12개씩 해서 24코, 이게 한 4무늬를 좀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이 정도 될것 같아요. 한 무늬가 보통 지금 1인치 한 3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무늬를 코스로 게이지를 내보셔야지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요 지금 제가 만든 요 크기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두줄 합사예요. 이것도 실이 얇아서 두줄 합사고, 바늘은 똑같이 5호 바늘 잡았어요. 그래서 5호 바늘 잡고, 맨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5코를 잡아요. 근데 이제 조금 넉넉하게 잡으세요. 설렁설렁. 55개를 잡고, 기둥코가 4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55 플러스 4니까 59죠. 근데 어쨌든 간에 55코 일단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기둥코 올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저는 55코를 잡아오겠습니다. 예, 저는 55코 떴고, 이제 기둥코를 4개를 올릴게요. 하나, 둘, 셋, 4개 올렸죠? 그래서 요 4개 빼놓고 요 다섯 번째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 코에다가 두길 긴뜨기를 모아뜨기 할 거예요. 두코 모아뜨기. 그래서 여기 넣고, 이제 두 코를 이렇게 두번 빼요. 그리고 다시 두번 감아서 그 같은 코에. 두코 모아뜨기니까 한번더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번 뺐어요. 그럼 실이 세개 걸렸죠? 자, 여기서 한꺼번에 빼요. 자, 뺀 다음에 사슬 안 해요. 다시 두번 감으세요. 두번 감고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건너가서 여섯 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건너가서 여섯 번째 코에다가 넣으세요. 그리고 자, 다시 여기에서 두코 모아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세줄 걸렸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빼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냐? 여기서 다시 사슬을 4개. 둘, 셋, 넷 해주시고, 이제 우리 나왔던 이두코 모아뜨기 한요 공간 있죠? 여기에다가 빼뜨기로 해서 이제 3개 한 것처럼, 한 코에 모아뜨기가 3개 들어간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3개가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여기에서 다시 사슬을 4개. 둘, 셋, 넷. 해줬죠? 그 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또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코 모아뜨기, 두번 감은 다음에 두길긴뜨기로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두길긴뜨기예요. 두번 빼고, 다시 구구멍에. 잘 보이라고 제가 설렁설렁 했더니 구멍이 너무 커졌네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줄 빼고. 그러면은 한 구멍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죠. 세 개씩, 세 개씩. 자, 여기에서, 자, 그 다음 뭘 하냐? 이게 건너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코에다가 다시 두번 감고, 바로. 한 번. 두 번. 두코 감고 그 구멍에다가 다시 한 번, 두 번.
자, 세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요. 그리고 사슬을 다시 하나, 둘, 셋, 네개 해주고 빼뜨기. 그 자리에 다시 빼뜨기. 자, 요거예요. 자, 여기다가 다시 또 시작해야 되겠죠. 자, 다시 사슬을 둘, 셋, 넷 해주시고 두번 감고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 제가 구멍이 너무 커졌네. 둘, 잘 보이라고 설렁설렁 떴더니 이게 구멍이 너무 커졌네요. 자, 세개 한꺼번에 빼고 이렇게. 그러면은 한 구멍이 양쪽으로 두 개씩이 지금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V를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서 다시 두번 감으세요. 두번 감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건너뛰어서 여섯 번째, 요 코에다가 두길긴뜨기를 두 번을 넣어요. 모아뜨기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됐으면은 한꺼번에 빼요. 그 다음에 사슬. 둘, 셋, 넷 해주시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빼뜨기. 자리에 다시 빼뜨기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 해줬으니까 반대편 해줘야 되겠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해주시고, 두번 감아서 그 구멍에 다시. 두길, 긴뜨기를 모아뜨기로. 코 모아뜨기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개, 두 개, 지금 세 개, 세개 반쪽 해준 거예요. 다시 두개 감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코에다가 넣고 조금 속도 내볼게요. 자, 두길긴뜨기 두 번을 모아뜨기로 해주고, 사슬을, 둘, 셋, 넷,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구멍에 다시 넣고, 빼뜨기. 다시 사슬 네 개, 셋, 넷, 두길긴뜨기를 그 구멍에, 똑같은 구멍에 다시 모아뜨기로 해주시고, 한꺼번에 세 줄을 빼고. 자, 요렇게 가지고 옆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한 군데 이제 맞아 해주면 돼요. 여기서 다시 두번 감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너뛰고 마지막 코에다가 두길긴뜨기를 두번 해서 모아뜨기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네코 떠서 거기다가 다시 넣고 빼뜨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한 줄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V자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나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된 거를 반대로 이렇게 V를 만들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쪽에서는 사슬을 이제 키를 맞춰야 되니까는 몇개 하냐면 우리 여섯 개할 거예요.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사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리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록 올라온 요 코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반대 부위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을 감으시고, 이제 여기 사이에 요 공간 있거든요. 요 코하고 요 코, 우리 요 공간에다가 넣고, 두 코를 모아뜨기를 해요. 번을 감고 다시 자, 이렇게 했죠? 자, 세개 됐어요. 그러면 빼고 여기서 사슬을 다시 네 개, 둘, 셋, 넷 해주시고 빼뜨기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또 사슬 네 개, 둘, 셋, 넷 하고 이제 우리 여기 했던 공간에 다시 또 넣어요.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세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고. 자, 이러면은 여기 한 군데에
여쪽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반대로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 X차 모양이 되면서 또 반대편 모으면은 다이아몬드가 이제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다시 두번 모아서 여기 요 공간 중간 산에다가 넣고 두개긴뜨기를 두번 해서 모아뜨기를 한번 하고 자 이러면은 다이아몬드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다시 사슬을 네개 하셔서 우리 처음에 여기 지금 했던 요관관에다가 다시 빼뜨기 자 이러면은 이제 두 번째 여기 완성 요렇게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하나 둘셋 네. 자, 한 군데에서 두 개가 나가야지 돼요. 모아뜨기가. 그래서, 두꺼운 모아뜨기 다시. 약간 꽃 만드는 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자,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X가 된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그러면서 가운데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거나 다름이 없이 보이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된 거, 이제 내려갔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는 사슬이고, 반대로는 두길긴뜨기를 먼저 해주셔야지 되고, 순서가 한 번씩 번갈아요. 사슬을 먼저 뜨거나 아니면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를 먼저 하거나. 그래서 요거를 한 반복을 한두 칸 정도 해보시면은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처음엔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 헷갈릴 수 있지만은 이제 자 여기 꼭지에 올라왔죠. 꼭지에 올라와서는 두코 모아뜨기를 먼저 한 거예요. 하나, 둘. 그 다음에는 사슬, 셋, 넷, 꺼주 빼뜨기. 사슬 한 다음에는 다시 사슬, 둘, 셋, 넷. 그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 한 구멍에서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두 개의 요 나뭇잎 모양 뭐 나뭇잎 요 모아뜨기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아래 거에도 두 개, 위에 거에도 두 개. 약간 네잎클로버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 칸이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반쪽짜리, 요거는 하나짜리. 그래서 여기 끝까지 와서 그다음에 되돌려 가는 것도 해볼게요. 자, 끝까지 왔고 이제 단 마무리를 해야 되죠.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시작한 요 코에다가 이제 뭐를 하냐면은 네 번을 감으세요. 키가 커졌잖아요. 여기 여섯 코를 올렸으니까 여기에도 그만큼 코가 길어져야지 되니까는 네 번을 감으세요. 네번 감고 첫 번째 여기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여기 첫 사슬에다가 하나, 둘, 셋, 네번 빼고 다섯 번째. 자, 이러면은 이제 한 무늬 패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우리 몇 개를 올리냐면은 네개 올려요. 셋, 넷. 자, 네개 올리고, 여기에서부터 바로 다시 요 무늬를 시작할 거예요. 뒤돌려서 두번 감으시고, 여기에다가. 우리 지금 여기에다가 두코 모아뜨기를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게 이렇게 와야지 되죠? 그래야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은 여기에다가 해야 돼요. 여기다 해야 되면은 사슬부터 할까요? 두길긴뜨기부터 할까요? 맞았습니다. 두길긴뜨기부터 해서 요 구멍에다가 넣고 한 번, 두 번, 다시 두 번째 빼내서 두코 모아뜨기를 하면서 이렇게 모아준 거예요. 모아서 그 다음에 사슬 체인 4개, 3, 4 해주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넣고 빼뜨기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체인 4개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두 개, 그 다음 공간, 그 다음 공간 볼록 올라온 여기 꼭지점 있는데, 꼭지점에다가 다시 모아뜨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체인 둘, 셋, 넷 해주시고 다시 빼뜨기 하고 거기서 다시 체인 셋, 넷.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게 한두줄 정도, 두 무늬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아하 이러실 거예요. 자, 처음에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무늬 됐고, 이제 또 이제 갔다가 오면 두 무늬가 되겠죠. 이 무늬를 저는 지금 요한 단을 이제 한 무늬로 해서 요게 한 11칸 정도 떴어요. 근데 이것도 각자가 원하시는 대로, 뭐, 12개 하고 싶으면 12개, 뭐, 조금 더 짧게 하시고 싶으면 짧게, 10개, 뭐, 그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저는 11개를 했고, 지금 요 길이도 한 11개의 길이에요. 그래서 11칸 올리고,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하고 양쪽으로 갈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떠서 오겠습니다. 예, 저는 11단을 떴어요. 11단. 여기서부터 이제 무늬가 11개죠. 하나,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반복되는 무늬다 보니까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이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반을 갈라서 우리 이렇게 줄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X라고 할게요. 요거. 요거를 하나, 둘, 셋, 네개 되는 요 지점에 표시를 하고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네개 되는 요 지점에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요거 한 칸을 중간에 놔두고 요렇게 갈라져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먼저 떠놓은 거를 보시면은 요거 한 칸을 놔두고 요렇게 갈라져 가지고 요런 식으로 올라갔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이게 조금 폭이 넓게 떠 가지고 반을 이렇게 해서 목까지 하면은 여름 뭐 비스티에 뭐 비슷하게 또 나올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실로 했을 때 이건 좀 까칠까칠하니까 뭐 린넨사나 좀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여기가 가슴 부분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도 예쁠 무늬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예쁘겠다. 근데 제가 만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반 갈라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를 한 칸씩 줄인 게 아니라 요 무늬 하나 있죠? 요 무늬 하나씩을 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요거 하나가 없어지니까는 여기, 그 다음 요거 없어지니까는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차차차차차 줄여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저랑 같이 요거 하시는데 이제 줄여가는 과정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저랑 같이 좀 해보실게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떠가지고 어디까지 올 거냐면은 요까지 올 거예요. 요까지 와서 이제 갈라서 올라갈 거니까는 요까지 와서 그 다음에 뒤집으면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떠오겠습니다. 자, 여기 마킹한 지점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무리를 해주고 요거 한 칸은 비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감고 사슬 4개 뜨고 여기다가 빼뜨기까지 하면은 이제 이 단이 끝나는 거죠. 여기서 사슬을 6개. 3, 4, 5, 6. 6개 떴어요. 그리고 뒤 돌려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이제 처음, 줄여가지고, 이게 이미 한 단을 줄였으니까, 여기에다가 두번 감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칸씩이 줄어들면은 조금 계산하기가 편한데 반 칸씩이 줄어들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똑같이 사슬 세개 하시고 여기서 하던 방법 그대로 이제 그대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 칸이 올라간 거여서 나머지는 하던 방법 그대로 여기까지 떠서 다시 뒤돌려서 또 여기 요 지점 가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쭉 떠서 뒤돌려서 다시 여기까지 와서 자 해볼게요. 예, 저는 어디까지 왔냐면은 여기 사슬 고리가 여기 있죠. 그리고 요거 지금 하나를 더 뜨면 똑같은 길인 거예요. 요거 하나를 더 뜨면 근데 하나 덜 뜨고 여기에서 바로 요 사슬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번을 감으세요. 네번 감고 여기 모서리에다가 넣으시고 자, 네 개의 긴뜨기가 되는 거죠, 우리.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슬을 네 개를 또 뜨세요. 그리고 뒤돌려요. 뒤돌려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번 감으시고 실이 미끄럽고 손에다가 제가 이 영상을 하느라고 들고 하니까는 자꾸 실이 좀 늘어나요. 몸에 가까이 붙여서 딱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멀리 이렇게 줘가지고, 여러분은 좀 단단하게 잡으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열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번 감으시고, 여기. 모아뜨기. 고 사슬 둘셋넷 써서 빼뜨기로 또 똑같아요. 이제 이 부분을 했으니까는 이제 여기에서 한 칸이 줄어든 거예요. 요 칸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여기까지 또 끝까지 똑같이 떠서 뒤돌려서 이제 여기쯤에서 또어 받는 코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돌려 와가지고 또 여기 있는 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두 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두 개의 긴뜨기를 일단 해줘요. 이 부분 살짝 틀려요. 살짝 틀리니까 좀 자세히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슬 네개 해줘서 여기다가 마감을 하죠.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빼뜨기를 해놓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 둘, 세 칸. 여기는, 그 밑에 칸은 하나, 둘, 셋, 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자리에서, 사슬을 다시 여섯 개를 해줘요. 네. 다섯, 여섯 해놓고 뒤돌려요. 뒤돌려서 이제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다시 두 개의 긴뜨기, 모아뜨기. 모아뜨기 하시고, 사슬을 네 개를 떠서 중간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렇게 됐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똑같아요. 또 여기에서 사슬 3개 해서 사슬 4개 해서 두길 긴뜨기 하고 바로 또그 다음 칸으로 연결. 그래서 지금 나머지 똑같고 뒤돌려서 다시 여기에서 이제 반 칸이 줄어들으니까는 여기에서 또 마감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뒤돌려 또 올게요. 예, 지금 저는 두 칸을 떴고 이제 한 칸이 남았어요. 여기에서 반 개를 또더 떠주는 거예요. 네개 해주고 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뜨면서 반쪽씩을 계속 줄여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도 조금 뜨면서 헷갈렸는데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는
규칙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떴죠?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여기에서 네번 감아서 여기 고리에다가 연결시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 개만 또 떠주시는 거예요. 둘, 셋, 네개 떠주고 뒤돌려서 바로 여기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두번 감아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뜨고 또 반대로 또 돌아와서 여기에서 또 그러니까 한 칸이 남을 때까지 계속 줄여나갈 거예요. 여기 한 칸이 남을 때까지.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남았죠.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고 바로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두번 감고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또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줄여가는 게 반대쪽은 또 혼자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대놓고 이렇게 사슬을 해서 빼뜨기 하고 여기서 우리 사슬 몇 개? 6개 다여 해놓고 뒤를 돌립니다. 뒤돌려서 이제 바로 여기다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여기 두번 감아서 그 다음은 똑같이 또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저기 한개더 해야 되겠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요 줄은 끝까지 같이 해볼게요. 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지금 됐어요. 이제 한 칸이 더 줄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네번 감아서 네 길긴 뜨기. 둘, 셋. 네, 다섯. 자, 이쪽은 계속 네 길긴뜨기로 올라간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다시 둘, 셋, 넷 해가지고 뒤돌려서 이제 여기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해줘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하나, 둘, 세 칸까지 뜨면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더 헷갈리지 않게. 우리 지금 여기에서 지금 끝이 났어요. 여기에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요 바늘 갈랐죠? 바늘 갈라서 요거를 칸으로 하지 않고 요거 하나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요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떴어요. 그래서 사슬 잡아서 올라갔고 반대쪽으로도 또 여덟 개를 떠요. 그러니까 한 칸에, 요거 반 개씩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 칸에 요, 한 무늬에 요거 반 개씩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8개, 8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단을 올릴 때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해서 한 단이 이제 한 무늬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한 단이 또 됐고, 그 다음에 또 요거 반쪽이 들어 줄어드니까는 두 개 반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는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이렇게까지 쭉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슬을 이제 끝에 연결을 하는 요거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개수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타고 올라가면 돼요. 자, 이해가 가셨을까 모르겠네요. 자, 요번 단은 우리 요까지 하나 둘 세 개까지 뜨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줄여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기 부분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떴죠. 하나 더 떠야 되죠. 하나 더 뜨는 거 사슬 네 개 해주고 같은 자리에다가 모아뜨기. 자, 해주고 이제 세 개를 뜬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제 세 개 떴으니까는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자, 네 번 연결할 때는 항상 네 번 감아서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네 개에서 세 개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뒤돌아서는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사슬 네 개 뜨시고 뒤돌아서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꼭지 있는데 자, 됐어요. 다시 사슬 4개. 네 번 감아서 이제 여기 자, 다음에 사슬 네 개 자, 뒤돌려. 자, 이러면은 이제 여기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뜬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만 뜨면은 이제 줄이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덟 개 일곱 개 여섯 개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까지 그냥 같이 해볼게요. 이게 콘 사다 보니까는 이게 밑에서 막 계속 돌아다니느라고 줄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네 개 해주고 여기 빼뜨기까지.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끝났죠, 우리.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끝났죠. 그럼 다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사슬을 몇 개? 다섯, 여섯 개 해주시고 뒤 돌려서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대로 이제 요거 한 칸이잖아요. 한 칸을 그대로 떠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디? 어깨 부분에 이제 메어지는 부분, 숄더에 메는 부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둘, 셋, 넷 해주고 빼뜨기 해주고 하나, 둘, 셋, 넷 해주고 이제 한 칸을 뜬 거죠? 이제 여기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 감아주시고, 여기에다가 연결. 자, 이러면 우리 다 줄어든 거예요. 다시 두들려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차츰차츰 줄어들었죠. 그래서 한 칸씩 이제 네 개였다가 뭐 세 개 반, 세 개, 두 개 반, 두 개, 한 개 반, 하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똑같죠? 모양이 일자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요 한 칸으로 줄어든 요 상태를 갖다가 한 세 개 반 정도를 더 떠줄 거예요. 이미 한 개는 됐죠. 그래서 요 한 칸을 두 개 반 정도를 더 떨 거예요. 요거 한 칸짜리를. 그래서 어깨 부분 반대쪽하고 하면 일곱 개 정도 되니까 어깨가 충분히 메어질 수 있는 길이가 돼요. 자, 여기서 다시 셋, 넷 해주고 똑같아요. 여기는 한 칸만 다시 제가 해볼게요. 자, 다시 여기서 두 번 감아서 이제 여기 열로 연결하면 되죠.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고 사슬을 세 개를 해줘. 세 개해서 빼뜨기. 빼뜨기를 하면서 다시 또 사슬을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주시고 뒤돌려서 여섯 한 거에서 이제 여기로 바로 연결하면 돼요. 둘, 감고 사슬 네 개 가운데다가 빼뜨기 하시고 다시 사슬 4개 셋, 넷 했던 자리 다시 네 번 감아서 어디랑? 여기랑 연결. 이렇게 해서 한 개짜리를 쭉 뜨시는 거예요. 다시 또 몇 개? 네 개, 셋, 넷 해서 여기에서 요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떨어져야지 되는지 네 개를 떠야 되는지 여섯 개를 떠야 되는지 맨 처음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두 번 감아서 여기에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하는 거를 이제 세 칸 반. 뭐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은 네 칸 뜨셔도 괜찮습니다. 둘, 모아뜨기 두 개 하고 사슬을 네 개 떠서 여기 시작한 데다가 빼뜨기. 자, 이렇게 하시면은 한 칸짜리가 지금 몇 개 됐어요? 두 개가 됐죠. 두 개하고 반이 됐어요. 그러면은 세 개 반이니까는 이제 두 단 정도를 더 뜨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반까지. 요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반쪽 뜹니까는 요 부분이 어깨에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메어지는 부분, 그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칸 더 떠올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다 줄여갖고 한 개짜리, 요 한 개짜리 무늬가 한 개, 두 개, 세 개하고 반까지만, 그 요까지만 뜨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 끊어주시고 요 반은 반대쪽에서 반 개를 뜨면은 총 일곱 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반, 또 반대쪽에서 셋, 반 하면 일곱 개 되겠죠. 그래서 일곱 개 길을 이렇게 마주칠 거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끊어주시고 반대쪽을 또 하시는 거예요. 반대쪽 어느 쪽에서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하든지 저는 그냥 여기서 한번 잡아서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는 지금 뜰게요. 예, 반대쪽 시작하는 것만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코를 갖다가 여기다가 세 실을 연결을 하셔서 사슬 네 개, 둘, 셋, 네 개 주시고 두 번 감아서 여기 다시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 꼭지점. 3개 하고, 사슬 4개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 표시해 놓은데, 여기까지 떠서, 거기 올라가는 부분까지만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예, 이제 가운데 부분 왔어요. 그래서 두 번 가면서 여기 부분 똑같아요. 똑같은데, 혹시라도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지포만 드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시면은 영상을 앞으로 돌려가지고 했던 그대로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사슬 4개 하고 여기다가 빼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6개를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개 올리시고 뒤돌려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니까. 여기서 두 번 감아서 빼뜨기 또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쪽하고 똑같이 대칭이 되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사슬 잡을 때 사슬 잡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칸수를 줄여가면서 이제 똑같이 반쪽을 뜨시고 여기 연결하는 부분 제가 가서 또 해볼게요. 예, 저는 여기 세 칸 반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반하고 해서 연결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슬 하면서 연결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슬 6개 셋, 넷, 다섯, 여섯 뜨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여기 요 부분 이제 여기 꼭지구 여기 마디 부분에다가 빼뜨기를 하세요.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슬을 세 개를 그냥 뜨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뜨세요. 네 개 뜨시고 이제 이렇게 마주치셨을 때 요 부분 꼭지 부분 요 가운데 코하고 반대쪽 가운데 꼭지 부분 여기를 넣고 또 빼뜨기 하세요. 그 다음에 사슬을 또 4개 셋 넷 해서 이제 여기 요쪽 부분 요쪽 부분에다가 여기죠 여기 여기 꼭지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다시 빼뜨기. 그래서 사슬을 또 6개 셋 네, 다섯, 여섯 해가지고 반대편 이쪽에 반대편에 연결을 바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6분. 자, 이러면은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끊어주시고 이를 실 감추기를 조금 단단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마디끼리. 이런 식으로. 별로 표시 안 나죠? 마디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하나를 더 했죠. 그래서 이게 마주 쳐가지고 이제 가방을 만들면은 가방이 끝이 납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맞잡고서는 옆에 우리 사슬 있는 선을 그대로 짧은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셔도 되고 저는 요만큼 정도의 그 사이드하고 밑판 공간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제 선택이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여기 연결해서 납작한 가방으로 만드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밑판하고 사이드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크게 만들고 싶으시면은 두 칸 이제 좀 작게 만들어도 된다 요거 한 칸 정도의 넓이만 돼도 된다 하시는 분은 한 칸 이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바닥을 갖다가 판이 좀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넓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 줄을 쭉 한 칸짜리를 이렇게 테두리를 다 떠가지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래서 요거 칸수를 지금 다 세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밑판까지가
저는 이게 50칸이에요. 50칸. 그러니까 칸이라는 건 요거가 한 칸, 요거 한 칸짜리가 50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칸짜리를 떠보려고 해요. 자, 이제 한 칸짜리 떠볼게요. 그래서 사슬을 몇개 잡으시냐면요. 7개를 잡으세요, 일단. 한 칸짜리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잡으시고 기둥코가 4개가 올라가요. 셋, 4개 올라가고 이제 여기서 똑같이 두길긴뜨기를 5번째 위에서부터 5번째 칸에다가 2개를 넣으면서 모아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아뜨기 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다시 2번 감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칸 띄고 여섯 번째 칸에다가 하나 둘 다시 2번 감고 모아뜨기니까 같은 구멍에다가 맨첫 번째 구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감고 이렇게 해서 3코 되었을 때한 번에 쭉 빼시고 사슬을 세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첫 번째 우리 지금 두코 모아뜨기 같은 코에다가 넣고 빼뜨기. 자, 빼뜨기 하고 몇개 가야 돼요? 사슬 6개. 3, 4, 5, 6 해주고 뒤돌려서 요번에 이제 여기다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번 감으셔서 요 중간에다가 넣고 두번 빼고 다시 같은 자리에 또 넣고 이렇게 해서 3개 코가 걸렸을 때한 번에 쭉 뽑고 사슬을 4개. 그래서 같은 자리에다가 빼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 해서 같은 자리에다가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해주시고 몇 번? 네번 감아서 이제 여기 처음에 우리 시작한 코 여기 처음 시작한 코에다가 넣고 이제 네길 긴뜨기 네번 감았으니까 네길 긴뜨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무게 한칸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세네개 해주시고 자, 다시 두번 감아서 여기 놓고.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쭉 50칸을 떠주시는 거예요. 사슬 4개 해서 빼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6개. 다섯, 여섯 해서 이제 여기 코에 바로 연결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가 쭉한 칸짜리가 쭉 테두리 라인 돌아가면서 50개를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연결하고 뒷판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고개 부분 이제 떠서 해갖고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이렇게 지금 쭉한 칸짜리를 떴는데요. 자, 요거를 이거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시작점은 어디를 해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은 자기가 지금 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중간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가운데 부분부터.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까지 뜬 거를 겹치세요. 이렇게 겹치셔서 이제 같이 떠나갈 거예요. 연결시켜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여기 모양 똑같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라고 해요. 중간 마디부터 넣으세요. 가방의 중간 마디가 지금 여기죠, 여기. 마디를 이렇게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빼내서
체인 하나 하시고, 그럼 여기에서부터 빈 공간에 우리 지금 6개를 갖다가 여기 체인을 떴었잖아요. 그럼 5개만 하나, 짧은뜨기로 셋, 넷, 다섯. 2개를 같이 겹쳐서 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마디 부분, 요 마디 부분은 마디, 여기도 마디 넣고.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또요빈 공간에다가 5개.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여기 마디에다가 넣고, 여기에도 마디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또 여기 5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를 계속 맞잡고 다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시는 거예요. 다섯 해주고, 여기 마디, 뒤에도 마디, 실 감추기 같이 하시면서 뒤에 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한 바퀴를 쭉 돌리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반대편도 똑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반대편 좀 이따가 한번 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바퀴 일단 돌아오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요쯤에서. 그래서 중간에 마주쳤고, 이제 여기 시작한 초코에다가 빼뜨기 해가지고 끊어주시고 실정리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도 똑같아요. 반대편도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를 쭉 이제 둘러오시면 되겠죠? 이 가운데 지점 맞추셔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시고, 이제 모양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한 바퀴 이렇게 양쪽 다 돌려서 가방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핸들 있는 요 부분, 이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짧은뜨기로 여기를 테두리를 한 바퀴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쪽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빈 공간엔 5개 넣고, 마디에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 이제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안쪽에서 잡으시고, 뭐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자, 마디에서 끊어 오셔서, 실끈에서, 자, 빈 공간에는 5개 넣으시고, 이제 마디에는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5개 넣고, 마디에는 하나 넣고. 그래서 한 바퀴를 쭉 테두리를 여기 요 안쪽 핸들 있는 부분 해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이제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가운데 사슬 부분 맞죠? 여기 사슬, 여기 겉에 테두리 있는 사슬에다가 4개씩 또 넣으시면 돼요. 3개 넣고 가운데 마디는 안 넣어요. 그리고 바로 옆칸으로 넘어가서 다시 4개. 넷 하고, 이제 우리 처음 시작한 코에다가 넣고, 빼뜨기로 해서 이제 실 감추기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무얼을 하시냐면요.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3개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약간 도톰하게 어깨, 이제, 메어지게끔 도톰하게 한 건데, 요 부분이 이제 그냥 두셔도 되기는 한데, 여기 이제 한 칸짜리 부분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정하셔야지 되는 게, 이거를 겉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뒤집어서
뒤집 부분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테두리선이 조금 감춰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하실 건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결정을 하셔서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연결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히면은 요 모양이 지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집은 선을 갖다가 겉면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뒤집은 면 이렇게 뒤집고 나서 여기하고 여기 이제 한 칸짜리를 연결을 할 거예요. 이제 그 부분 해볼게요. 예, 이제 뒤집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한 칸짜리 7개가 연결된 지점이에요. 어깨가 돌아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저는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시한 이 부분에다가 코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뺄게요. 자, 빼뜨기로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첫째 코부터 반대쪽에도 우리 짧은뜨기가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 자꾸 앞으로 그냥 빼뜨기로 한 다음에 빼고 넣고 두 번째 코에다가 넣고 두 번째 코에다가 넣고 빼고 세 번째 코 넣고 빼고 이렇게 해서 저기 우리 반대쪽에 마킹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핸들을 마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조금 단단해지겠죠? 자, 너무 당기시지는 마시고 실 가는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할 것 같고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한 칸짜리 마지막 코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디까지 해주시고 마디에 있는 데다가 빼뜨기를 해주고 이제 여기서 끝을 낼게요. 가방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실버 가방 그래서 실 정리를 가운데랑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호보백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작품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